여기는 DMZ. 이 땅이 우리처럼 꿈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젊은이들의 긴장이 아닌 모두의 축제일 것입니다.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지식의 포럼일 것이며 정막이 흐르는 땅이 아닌 예술이 꽃피는 땅일 것입니다. 슬픔의 탄식은 멈춰지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랄 것입니다. DMZ. 이 땅에서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길. Let's dream, let's DMZ.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 투자, 센골드. 금 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 과장 역시 금 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 투자 생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생골드. 피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금 아마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잘 아마 들리시는 것 같고요. 유튜브의 경우에 조금 소리가 좀 안 들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기 전에는 다 또 정리가 되니까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뭐 전하는 말씀 좀 듣는 사이에 저희 복구를 한번 해보죠. 5G, AI, 바이오 산업 등의 주도권 경쟁이 반갑다. 새로운 시대. 내 곁엔 미래를 읽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난 전세계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내 미래가 우량해지도록 새로운 시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매수 매도 잘 안 보이네. 아, 매도. 지선 씨 뭐하나? 주식 매수 중인가? 어? 저 매도 눌렀는데요. 어디 봐, 이건 매수 눌렀잖아. 아, 정말이네. 속상해. 나 매도하려고 했는데. 눈이 건강해야 투자도 잘 되지. 자, 이거 한번 써보게. 혁신적인 VR 테크놀로지 VR젠 101 미국 FDA 의료기기 1등급 승인 2020 브랜드 K 50 기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우와, 이제 잘 보여요. 건강한 눈으로 다시 매매 들어갑니다. VR젠 101 꼭 명심하시게. 네. 아침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또 새롭게 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소리 음향 부분에 저희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일단 팟빵 그리고 또 페이지 2 앱 이용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예,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죠. 먼저 뉴스 3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를 많이 사들이면서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사이에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계속 이어졌던 거거든요. 8월 31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외국인이 무려 2조 3,600억 원 이상 우리 주식을 갖다 팔았는데 이게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죠. 마이너스 1,600억. 그러던 게 지난주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 사이 5영업일 동안 14, 15, 16, 17, 18 14일부터 18일 사이에는 거의 6천억 가까이 우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대충 어디에 집중됐냐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주하고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런 자동차주의 순매수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한 이제 회복력을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 대체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위안화 강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안화가 달러당 지금 6.7 위안대까지 이제 강세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 반응을 해서 원화 가치도 달러당 1,160원대를 이제 기록하게 됐거든요. 이게 약 8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신흥국 투자는 사실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가 안정 혹은 강세로 갈 때 강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특별히 위안화의 강세는 신흥국 투자를 자극하게 돼 있다 이런 거고요. 한국 주식의 사실 5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이익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선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그리고 현대차는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자동차 쪽에 전차군단이라는 옛날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비교적 코스닥 위주의 바이오라든지 또 뭐 2차전지라든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매기가 굉장히 개인 단위에서 많이 돌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그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에 전혀 다른 형태의 상승세를 예상할 수도 있는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쩔뚝쩔뚝합니다만은 이런 그 좀 지체 현상을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 드렸고요. 예. 두 번째 뉴스도 전해 드려야죠. 지금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소식인데 보통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는 뭐 좀 좋을 때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 장기 금리가 좀 뜨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장단기물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기물 금리가 10년물이고 예전에는 뭐 3년물도 단기물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요즘 워낙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3년물을 이제 단기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년물이 1.503%고요. 그리고 3년물이 0.97 0.907입니다. 그러니까 양 금리 차이가 59bp 정도가 나는데 이게 지난 1일 60점 이 양 금리의 차이가 60bp 정도 이 차이가 됐는데 이게 60bp를 넘어선 게 2015년 9월 16일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60bp도 뭐 0.6이니까 사실 얼마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의 어떤 이 침체, 이 저성장 국면을 반영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 그리고 이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 미국 기준으로도 그런 얘기를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3년물과 10년물 차이가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금리도 벌어진다. 근데 이게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경기가 이 좋다라고 전망될 때 장기 금리가 좀 높아지고 단기 금리가
좀 낮아지는 어떤 장단기 금리의 좀 차별화 이 쭉 그 벌어지는 효과가 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경기 호황은 아닌데 왜 그러냐? 네. 이건 이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중앙은행의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는다. 적자 국채라고 하죠. 이게 많이 늘 거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이게 계속 벌어지면 장기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 사실 주식시장에는 그래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연말까지 5조의 국채를 순매수하겠다. 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어쨌든 장기금리의 상승 기조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틱톡을 때려서 텍사스 쪽에 2만 5천 개 일자리를 챙겼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트럼프한테는 좋은 일인 거죠? 트럼프가 참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이네. 이걸 네. 가지고 계속 때리고 뭐 해준다 안 해준다 하더니 결국은 이제 승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죠. 그래서 틱톡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이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본사를 텍사스에 두는데 이 여기서 2만 5천 명가량을 이제 신규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는 뭐 이 청취자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죠. 1976년 이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텍사스에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약진한다. 예전에 그 김지훈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텍사스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 대선이 끝난다는 거예요. 거의 텍사스가 당선이 워낙 되면 네. 그 큰 주죠. 네. 그래서 선거 인단이 워낙 많은 주기 때문에 이 텍사스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가면은 미국 대선은 뭐 볼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텍사스 내에서 46.4%인데 물론 여론조사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47.6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아니죠. 1%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합주가 돼 있는데 네. 여기에 트럼프가 2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업 중에 미국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켜 세우면서 여기에다가 틱톡이 미국의 청년 교육기금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8천억 가량을 내놓을 것이다. 이게 본인의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텍사스를 지키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이제 자아자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미가 있을 거예요. 텍사스란 주에서 중국 기업을 때려서 네. 여기에다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월마트가 투자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넘어가는 정보도 막고 일자리를 2만 5천 개를 특정 주에 창출했다라는 건 대선 전에 굉장히 홍보거리가 되고 나머지 주에 대한 그 홍보 효과도 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트럼프가 역시 비즈니스는 잘하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하면 일자리를 계속 늘려갈 수 있겠네. 이런 형태의 여론이 조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대선에 트럼프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그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그 미국 정가에 진보의 아이콘인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이런 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도 여론 조사를 해보면 바이든이 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낫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법관이라는 게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물론 이제 재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기가 50일도 안 남은 아니죠 임기는 더 남았습니다만 대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네. 트럼프가 이제 지명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하길 바란다는 그 답변은 41%고 차기 대통령이 이제 하는 걸 바란다는 게 50%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도 상당히 이제 이 대선 전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미국은 이미 미네소타 등 4개 주에서 사전 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조기 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더군요.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기 투표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방송 중 생긴 문제 얼른 복구를 광고 나가는 중에 해서 다음 코너 들으실 때는 문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캬,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자, 저기 팟빵으로 들으시면서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일단 네.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KB증권의 김이력 팀장님 모시고 뭐 빅테크를 바라보는 또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네. 뭐 상반된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증권의 김이력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제 방송이 좀 원활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처음 오셨 아니죠. 두 번째 오시는 거죠. 두 번째 저녁에 한 번 네. 오셨잖아요. 아,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닙니다. 네. 미국 시장이 뭐 지난 주말에도 좀 빠지더군요, 보니까. 네네. 계속 네. 좀 시장 흐름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대선을 앞두고서 뭐 일반적으로 대선 두 후보의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박빙 상황에서 성과가 그렇게 쪽썩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 경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 대선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안 하다라는 걸 저희가 판별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몇몇의 사례를 바탕으로 네. 두 후보의 최종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박빙이라고 정의를 하자면 예. 그렇게 나왔을 때는 투자들이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게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친환경 관련주에 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베팅을 할 텐데 그러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지율 격차가 뭐 10%포인트씩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 9월 30일 날 TV 토론 보면 또 몰라 이런 네. 생각들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도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테슬라 아 뭐죠 그 바이든이 되면 올라갈 주식들이 지금 오르면 시장은 거기다 베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네, 그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지지율 격차로 말씀드리지 않고 네. 당선 가능성 격차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베팅 사이트. 그러니까 그걸 전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 걸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예. 말하는 거는 이제 공짜니까 쉽게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예.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뭐 일부라도 이제 걸고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봤을 거다. 그래서 베팅 사이트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전히 그 당선 가능성 격차는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정도는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걸 바탕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아직은 그래도 좀 높은 게 아닌가 싶고 그 가능성을 이제 사람들이 좀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이 지난 그 네마니아의 날인가요? 그때 네. 뭐 좀 많이 달랐었습니까?
보통 그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지수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인 때거든요. 네네네. 그때가 이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세 번째 금요일인데,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쿼드러플 그 위칭데이라고 하고,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선물 옵션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는 건데, 사실 이번에도 당연히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늘어난 정도가 네. 2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풋옵션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선물 옵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포지션이 뭐 위로 가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만들어놨다면은 혹시 빠질 위험, 그러니까 자기 전망이 틀릴 위험에 대비해서 헤지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물을, 그게 반대되는 풋옵션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풋옵션 거래량이 일단 보통은 제일 많은데요. 이번에는 보면은 콜옵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고, 특별히 개별 주식 옵션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 선물 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를 하기 위해서 주로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현상들은 개별 주식 옵션에서 사람들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콜옵션 베팅을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개인 투자자다 아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규모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 내 비중이 최근에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 콜옵션에 참여해서 주가 상승에 좀 베팅하고 있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아직 개인 투자들은 개별 주식이 상승에 아직은 좀 베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외에 기관 투자들은 뭐 썩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걸로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네. 8월하고 9월에 그 BOA 멜린치에서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를 매달 중순쯤에 발표를 하는데, 8월달 서베이, 9월달 서베이 모두 다 가장 쏠려 있는 거래, Most Crowded Trade라고 하는데, 그 가장 쏠려 있는 거래로 기관 투자자들이 US 테크를 꼽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달에 꼽은 비율이 80%인데 이게 요 문항에서 가장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응답이거든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은 빅텍 좀 비싸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포지션도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포지션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성장주 대신은 가치주, 그 다음에 대형주 대신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게 네. 기관 투자자들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게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냐 기관 투자냐에 따라서 빅텍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래도 많이 낮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예. 네, 거래량 기준으로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금요일도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체로 네. 예. 요즘은 팡이라고 안 하고 팜이라고 하나요? 네, 뭐 넷플릭스를 빼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발음은 잘 안 되던데 MG로 네.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빅테크로 표현되는 그런 주식들이 이 조정 구간에 들어왔던 게 좀 거의 완연해 보인다. 그 사실 같이 계시는 우리 신센터장님께서도 네. 저희 주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네. 이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그 조정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KB증권의 뭐 보고서 때문에 그렇죠.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잘 보고 그런 시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정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한다기보다 사실 이미 시장은 조정 단계로 진입을 했잖아요. 나스닥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나스닥 100지수 모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우리가 흔히 10% 이상을 커렉션, 이렇게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조정 영역에는 사실 이미 진입을 한 거라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조정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조금 네.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애플도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서 그런 걸 보면은 이미 뭐 그런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예. 뭐 꼭지에서 이제 빠져요 안 빠져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단계는 지났고,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산다면은 다른 종목보다 더 큰 수익을 낼 거냐 아니냐, 얘가 이제 오히려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라도 빅텍 주식을 담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희는 담는 네. 게 일단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치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삼성전자 빼고 가는 거하고 비슷하니까요. 네. 워낙 비중이 커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담는 건 좋겠지만, 그러면은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전에 봤던 또는 이제 3월 즈음부터 3월 말부터 봤던 그런 큰 폭의 상승세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애매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그리고 얘가 제일 좋을지 안 좋을지는 대선 결과를 저희도 또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걔가 이제 어느 정도 더 빠지지 않고 올라와 준다면은 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 올라갈 저 종목들을 대충 어느 분야로 보시는 거죠,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네. 저희가 와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 되게 멋있고 선진화되어 있고 진보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바이든 후보도 기후변화라고 포장했을 뿐이고 실제 내용은 다 인프라 투자 내용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후 인프라라고 해서 좀 더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나온다면은 저희는 뭐 소재 산업처럼 지금 뭐 아주 얘네들이 싼 건 아닙니다만 얘네들의 이익 전망이 워낙 낮게 형성돼 있어서 이익 전망이 재평가될 수 있는 업종들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다 담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걔네들의 시장 비중이 지금 굉장히 작은데 그 시장 비중보다는 좀 더 들고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여전히 성장주 안에서 다른 대안은 기술주 외에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여전히 뭐 대형 기술주의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그 뭐 빅테크의 조정도 조정입니다만은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FOMC의 분위기도 조금은 냉랭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빙 승부에서 어느 경우도 증시가 굉장히 나홀로 강세를 했던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사실 그게 이제 박빙 상태에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재정 정책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수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대선 전에 뭔가를 합의하는 게 일반적으로 참 쉬운 일은 아니기도 한데 이번 대선은 더더욱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그 일반적으로 선거 전략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나를 원래부터 지지했던 사람들 소위 집토끼라고 하는 전통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는 게 일단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층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도층은 일단은 둘째고 이번에 확실하게 집토끼를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통적인 정책 기조 한마디로 공화당은 우리는 재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정당이야 민주당은 우리는 필요하면 화끈하게 쓰는 정당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좀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가급적 안 쓰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최대한 좀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합의를 보기 참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주말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펠로시 하원의장 뭐 민주당입니다. 이분이 항공사 그 경영진하고 그 항공노조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추가 부양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지만 대규모 부양책의 일부여야 한다. 한마디로 항공사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부양책을 얘만 따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백악관에서는 사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더 지원할 거다, 연장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양당의 합의가 없이는 뭐 의회에서 돈이 돈주머니에 의회가 지고 있으니까 돈이 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사실 이게 큰 문제인 게 9월 말이면은 3월 달에 했던 그 법안 CARES Act죠. 그걸로 인해서 그 250억 달러의 항공사 지원이 9월 30일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돈을 받은 항공사는 이전의 고용의 90%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9월 30일 날 이게 종료가 되면은 10월 1일자로 아메리칸 항공, 뭐 유나이티드 항공 다 한 3만 5천 명 정도 전체 고용 인력의 15에서 20% 정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 인력을 일단은 일시 해고 또는 비자발적인 무급휴가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한 상황이라서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인들 입장에 사실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책임은 의회에 있겠지만 일단은 현 정부인 그 트럼프 정부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현 정부의 그 저 그 뭐라 할 거야 정책 실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 시각으로 9월 30일 오전, 그다음에 미국 시각으로 9월 29일 날 1차 TV 토론 대선 후보 토론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사실 공략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가 확실하게 반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코로나 통제를 제대로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다라는 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데 예. 제일 큰 이유가 여러 사안에서 누가 당선됐을 때 더 잘할까라는 이제 문항이 있는데 거기서 바이든 후보가 딱 지고 있는 게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직 우세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코로나하고 경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요. 어쨌든 대선이라는 게 이제 뭐 11월 3일이니까 이제 저 10월 한 달에다가 한 20일 정도 남은 거니까 한 40여일 이제 네. 남은 거잖아요. 근데 대선 그 이후에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시장 전망을 이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라도. 네, 맞습니다.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3분기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통화정책은 사실 제가 2013년부터 FOMC를 생중계로 계속 보고 코멘트를 썼는데 네. 이번 코멘트가 제가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짧게 쓴 것 같아요. 큰 내용이 없었다. 예. 사실상 이제 통화 완화 기조는 사실상 상수가 돼버린 것 같고 근데 시장은 모멘텀을 원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네.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고 재정정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전 합의가 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사실 양당의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합의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추가 부양책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 할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식을 제가 그 2009년에 처음 입사를 해서 주식을 좀 더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관점에서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방송을 봤었는데 거기서 예.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주식은 꿈을 먹고 가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계속 시장의 기대를 유지해 줄 만한 게 있나 없나가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 공백에 대한 불안감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신, 코로나 재확산 뭐 등등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사실 대선이 지나고 혹시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뭔가 할 수밖에 없어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해 라는 생각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고 의회 권력까지 가져가게 된다면은 그쪽에서는 좀 센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저희는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급락 가능성이 있나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도 비슷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대선 전에 나오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많이 논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장에서도 현재 기대는 내년 1분기 즈음에 개발이 되고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CDC나 FDA에서 얘기하는 거는 2, 3분기 정도면은 대중접종이 시작되고 네. 이제 많이 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면은 현재 시장 기대를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닌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제가 이제 백신 전문가도 아니라서 뭐 백신이 어떠니까 어때요 이렇게 단정 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실 예. 시장 투자자들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백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곧 끝나지 않을까. 끝난다는 게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아니라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 말 그대로 이런 몇 가지 꿈들이 지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시장 급락 가능성은 보지 않고 있고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싸다고 생각하는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선까지 혹은 뭐 대선 이후까지도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역시 좋은 주식이 가격이 좋은 거군요. 네, 좋은 주식이 네. 아니 가격이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 되나요? 헷갈리네. 항상 뭐 주식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가치주라든지 네. 경기 관련주가 잠깐 메우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전혀 다른 형태의 성장주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빅테크에서 말씀하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가치주의 개념은 아니죠.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그
신센 사장님하고의 그 저 프로그램을 같이 들으면서 다시 들어봤더니 아 이게 밸류 스탁으로의 이전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성장주로의 이전이냐 요게 숙제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빅테크가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 국면에서 어떤 대안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그 미국 주식의 성격이 우리 주식시장의 또 성격을 규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김 팀장님께서는? 뭘 하든지 지금은 솔직히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빅테크를 한다고 해도 이게 빨리 오르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양당의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견제는 아직 예. 확실하게 표면되어 있는 건 아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은 계속 있고 거기다가 개인 투자들은 콜옵션을 빅테크 중심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가치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치주가 현재는 경기 민감주하고 거의 동의어나 다름이 그렇죠.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쪽을 베팅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될까? 뭐 여러 불안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은 아까 저한테 주신 그 질문을 제가 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주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곧 경기 민감주인데 예. 근데 가치주는 가격이 비싸지면 얘는 이제 가치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경기 민감 업종으로 여전히 분류가 되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가치주가 나중에 성장 컨셉을 확보할 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같은 게 나온다면 좀 생각하시기에는 뭐 기후변화 대응이 왜 인프라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이든 후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 첫 임기 4년 동안 상업용 건물 400만 채,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200만 채를 개조하겠다는 그런 정책들도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50만 개의 전기 충전소를 깐다든지 뭐 이런 게 사실상 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된 것이라서 저희는 그쪽 수혜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그동안 좀 되게 소외시켜왔던 그런 종목들에게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될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뜰 건 확실한데 네. 그 신재생 에너지가 그냥 뭐 태양광이니 풍력만 뜨는 게 아니라 어쨌든 SOC 투자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네. 시크리컬 주식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바이든 후보가 그 지난번에 내세웠던 현재 경제 정책이 총 네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그 환경 정책이라고 저는 이제 말을 했지만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인프라 정책이에요. 네, 인프라 정책이고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네.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 그렇군요. 정책으로 포장된 인프라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하긴 트럼프 1차 임기 뭐 하게 되면 이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제일 공약 사항 중에 지켜지지 않은 게 SOC 투자에 대한 공약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인프라 투자가 뭐 이제는 기대를 좀 불러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들을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했었는데 이게 도무지 안 나오니까 왜 그럴까 생각 네. 그런 궁금증을 안고서 출장에 갔을 때 사실 거기 네.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한 분이 만년 유망 정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만년 유망 정책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뭔가 기대를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지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 거는 진짜 힘들다라는 네. 이야기이고요. 큰 이유는 인프라 정책이 나왔을 때 이거 뭐 합의되고 승인 나고 하는 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근데 예.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인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켜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큰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양당의 합의를 보기가.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네.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재정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관대해졌다는 거죠. 네. 이전에 비해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일자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뉴딜 프로젝트가 필요한 그런 그렇군요.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저희는 재정 정책이 세게 나와야 이제 가능한 인프라 투자 정책이 바이든이 되면은 친환경으로 포장돼서 세게 나올 것 같고 예.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추진할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다음 정책이 뭐야라고 하면 저희가 참 대답하기 좀 어렵잖아요. 경제 정책이라는 게 별로 지금 안 보인다는 지적도. 그랬나? 트럼프 네. 하면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은 뭐지? 이렇게 되면 공백이 좀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대중 강경 노선 정도를 저희가 좀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러면 뭐 할 거야라는 정책들이 네.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 이거는 트럼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기존 정책 노선을 네. 유지해 나가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하원은 민주당이 그래도 장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80%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베팅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안을 일부 받아주겠죠. 그러면은 너희가 얘기하는 친환경 관련된 인프라 이 정책도 같이 하고 이것도 해가지고 대규모의 부양 정책을 한번 펴보자.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 참고로 네.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했을 때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분인데 이분은 우린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서로의 공감대는 많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 때가 언제냐 그래. 뭐 그 정도가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우리 저 김일혁 팀장님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애석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일단 뭐 예. 저희가 우리 팀장님의 말씀은 다시 잘 영상으로 편집을 해갖고요. 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혹은 뭐 오디오로 듣는 분들께 다시 한번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 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주식 거래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Dream Big, DB금융투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Live in Wonder, Zenus. 네, 바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우리 권순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6천 분 가까이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 송구스럽다는 말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아마 방송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송출이 됩니다만은 팟빵과 페이지2 앱에서 정상적으로 음성이 송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화면은 유튜브로 보시면서 팟빵이나 페이지2 네. 앱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방송 종료하는 대로 규명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머니스의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오늘 배터리 데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배터리 데이에 내일이죠, 내일. 예, 22일인가요? 22일 현지 시간 네. 기준. 현지 시각으로.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쯤 알게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예. 근데 뭐 오디오 안 나온다고 이렇게 침체돼서 방송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권 기자가 그럴 필요는 없죠. 네. 뭔가 되게 침울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죄송하죠 지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셔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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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 봐서 배터리 데이 얘기하고 이제 사실 해운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배터리 데이 얘기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좀 할게요. 그러죠. 아까 그 미국 주식 얘기할 때도 이제 성장주에서 좀 가치주나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 좀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배터리 데이 넘어가면은 지금 미국 가는 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가? 네. 너무 지금 운임이 지금 폭등해가지고 너무 컨테이너선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엄청 비싸졌어요. 2014년 어허. 이후에 최고치 수준으로 운임이 올라갔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는 화물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 쪽에서 좀 많이 좋아지는 움직임들이 보이다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움직이는 물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죽 심하면 무역협회에서 아 제발 운임 좀 잡아달라고 건의서를 낼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그 이제 펀더멘탈하게 우리 성장주에만 너무 이렇게 환호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쪽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 그러네요. HMM이라고 우리나라 저 최대 해운사잖아요. 네.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네. 이름을 바꾼 거고 한진해운이 네. 이제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상황인데 네, 네. 뭐 다른 바이오주나 이런 거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꽤 올랐군요. 이것도 한 3배 반 정도밖에 안 올랐을 겁니다. 밖에.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사실은 예상 밖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하고 직결이 되는 그 업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성장주라는 것에 너무 환호하고 미래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도 꽤 좋아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배터리데이 할게요. 배터리데이 기대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예. 소확개미 형님들이 한 달간 테슬라 주식을 3조 3천억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5천억 사셨는데 네. 한 달 만에 3조 사셨습니다. 많이 샀네요. 많이 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뒤늦게 뛰어든 그 소확개미 분들이 많은데 20, 30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성장주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타신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데이에 두고서 어떤 얘기 나올지 진짜 말 많았잖아요. 예. 5월달부터 지금까지 뭐 배터리데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배터리데이가 다가올수록 뭔가 그 이전에 비하면은 파티의 음악 소리가 그 정도로 크질 않을 것 같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감지가 돼요. 예.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나올 거라든지 아니 100만 마일, 한 160만 예.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나올 거라든지 이런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무엇인가를 일론 머스크가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배터리 데이가 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기 막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터리 데이를 왜 봐야 되며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테슬라는 사실 그 뭐 배터리 회사는 아니잖아요. 자, 배터리 회사라 하면 내가 이런 이런 엄청난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다. 나의 배터리를 사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선행 기술, 아주 미래의 아주 뛰어난 기술을 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 투자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회사들이 보여주는 그 배터리에 대한 소개와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입장에서 배터리 데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라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지를 테슬라가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 35만 대, 올해 50만 대, 내년에 80만 대, 뭐 나중에 한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팔겠다는 건데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터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진짜 뭐 전고체 배터리니 미래 배터리 얘기가 아니고 당장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배터리를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예. 테슬라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인데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들의 평균 가격이 한 5만 6천 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한 3만 5천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예. 2천만 불 정도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2만 불? 예. 2천만 불은 아니고. 2만 불. 예. 예. 예,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약간 양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테슬라가 보여주는 자기들이 그렸던 그 전기차의 로드맵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 배터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라는 거하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훨씬 싼데 보조금 없이 당신들이 어떻게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답변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배터리 데이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테슬라가 그럼 배터리를 이제 그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예. 배터리 셀을 직접 만드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파나소닉이 셀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패키징을 하는 게 그 테슬라의 어떤 그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배터리의 기본이 되는 셀을 직접 만들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그렇죠. SDI라든지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약간 놀랬던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러면 테슬라가 배터리 셀을 직접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서 사실 테슬라는 배터리 쪽에서 일가견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특허 중에 예. 70%가 배터리 관련 특허입니다. 한 1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좀 보여줄 것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술에는 네. 일단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
이전에 좀 얇은 배터리였는데 얼마 전에 사진이 하나 유출이 됐는데 네. 좀 뚱뚱한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하나 유출이 됐고요. 두 번째는 탭리스라고 해서 배터리 보면 위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예. 요 탭을 없앤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바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셀을 예. 빨리 만들 수 있는 배터리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의 건식 건조 기술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로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을 조금씩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맥스웰의 건식 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물질을 섞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배터리들은 약간 이렇게 축축하는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양극재를 만들어서 싹 바른 다음에 이거를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리는 공정이 거의 몇십 미터가 돼요. 예. 그럼 그 몇십 미터 되는 공정이 말리는 데 들어가는데 이게 습식 공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건식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 말리는 그 어마어마한 구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공장을 만들 때 이 공정 한 몇십 미터 되는 공정을 생략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이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셀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네. 공정이고요. 탭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배터리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되는데 요 탭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용접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서 공장이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 셀 공정의 수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개 만들면 한 20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럼 그 탭을 만드는 공정을 딱 없애고 나면 그냥 보더라도 원통을 그냥 만들 때는 그냥 별로 안 어려운데 예. 여기다가 위에 조그맣게 뭘 만들라 그러면 이걸 대량 생산을 할 때 속도라든지 수율에 많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탭리스 기술을 보여줄 거라는 건데 원통형 배터리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는 이게 두 배 정도 뚱뚱해지면 그 에너지 밀도가 네 배가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한 개 만들 거를 그러니까 네 개 만들 거 한 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그 껍데기로 씌우는 그 알루미늄이 그 굉장히 재료비가 적게 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가 절감 측면에서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각각의 기술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최첨단 기술이냐라고 해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머지 배터리 회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테슬라 데이에서 이런 거 이런 걸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정말 기상천외하고 처음 보는 기술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일단 탭리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들은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파우치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록 튀어나온 탭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탭을 하나하나 바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9세대의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한테는 탭리스가 의미가 있겠지만 예. 파우치 배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탭을 없애는 게 공정상에 특별히 효율을 높이거나 원가 절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예.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건식 건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건식 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캡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파워풀하지만 그 지속성은 좀 떨어지는 배터리. 네. 이게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모하비 수소전기 차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모하비가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초기에 파워를 확 내기 위해서 슈퍼캐퍼시티라는 어떤 배터리를 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거 쓰고 뒤에는 이제 연료인지 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거 슈퍼캡 관련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뭐 현대 같은 경우는 비나텍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건식 건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 한 개 한 개 한 개가 정말 기상천외하고 처음 보는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조합해서 원가를 한 20% 정도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인 건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그럼 그런 기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은 그런 거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뭐 진짜 건식 건조해가지고 가격을 확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했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그런 거 한 개 한 개를 적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대량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원통형 배터리를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4배로 늘렸다 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불 안 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진짜 그 원통형 4배짜리 원통형을 보여줬다. 그리고 실제 양산에 성공해서 수율을 많이 높게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아, 테슬라가 그걸 진짜 성공하면 우리도 파우치의 용량을 좀 더 키우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은 지금 안정화가 돼 있는 단계여 가지고 이걸 굳이 키울 필요가 없는데
이게 테슬라가 그걸 보여주면은 한 번 정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강점은 분명히 그 안정된 수율 안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여기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바꿨다가 수율이 확 떨어지면 마진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 2분기 이번에 분할을 하게 된 것도 상반기 동안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달라진 건 크게 없는데 어떻게 흑자를 기록했냐라고 했을 때 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배터리 가격이 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랬을 때 LG화학의 배터리 대량 생산 기술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인데 우리나라 오창 공장은 한 99% 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나소닉가 80%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랑 미국 공장 수율이 한 90% 이상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수율 높은 수율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공장을 가지고 폴란드에다가 만들었는데도 초기의 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40%요? 예. 그러니까 60%를 버려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기술을 가지고서 똑같은 공장을 다시 만들어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7, 8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네. 처음에 공장을 다시 세팅할 때는 수율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식 공정 기술이라든지 뭐 하이바이 시스템의 초고속 생산이라든지 뭐 탭을 하나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왜 안 쓰냐? 테슬라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는데 왜 안 써? 해보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도전을 또 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테슬라가 왜 굳이 파나소닉이라는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체 셀을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에서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이게 약간 루머 비슷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파나소닉한테 이런 기술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선행 기술로 특허 같은 거 아까 10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만들어봐라. 수율이 80%가 뭐냐. 지금 이게 너무 공장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원가를 왜 이렇게 못 낮추냐. 그러면서 들들들들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야 그거 하나 도입했다가 수율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네가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파나소닉이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오히려 약간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봐라 니네가 그거 되는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냐?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수십 년을 만들었는데 그런 공정 하나하나 도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니네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럼 직접 해봐라 라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데이하고 이제 그 프리먼트 공장에서 파일럿 그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테슬라가 야 진짜 니네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네.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여줄게 하는 게 오히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큰 로드맵상의 배터리 셀 기술 그리고 배터리 데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양산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나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쟤네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 물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보면은 그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량을 직접 만들지 않을 거다. 왜냐면 예를 들어 테라팩토리 같은 거 하나를 진짜 구축을 한다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테라 규모로 이제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투자금이 100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테슬라가 굳이 배터리에다 몰빵을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설사 그 돈이 있어도. 하기야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는 테슬라 외에 다른 업체에서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사인데. 예. 그러면은 이거를 자기네들은 배터리를 어딘가 배터리 투자를 같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럼 배터리 테일을 통해서 어떤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공정과 특허를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야. 뭐 LG화학 우리한테 납품을 하시려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SDI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장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배터리를 납품해 주세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배터리 데이에 나올 거란 얘기가 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에이 그럼 뭐 진짜 세상 뭐 새로운 기술 없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 테슬라가 천만 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고 있을 때 예. 진짜 그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공통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안정된 수율을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공정을 갖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그런 공정을 보여주고 한 20% 정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그래놓고서 단가는 엄청 싸게 들어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기술 다 줄 테니까 20% 더 효율 높잖아. 이대로 공정 만들어서 배터리 싸게 주세요라고 할 게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그럼 그 공정에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우리 업체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수율도 훨씬 높은데 뭐 그렇게 하면 가격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네. 그 공정을 받아들여서 효율을 높이는 게 누구에게 좋을까라고 하면 네. 테슬라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가격대를 낮춰서 예.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 수 있으면 뭐 배터리 회사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예.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테슬라랑 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공고하게 가는 파트너가 거의 없어요.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정말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걸 100% 인정하지만 예. 저는 감정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별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주변을 궁핍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동안 거기에 배터리를 계속 공급해줬던 파나소닉은 네. 이익을 본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그 테슬라 테마주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잠깐 있었죠. 우리 부품 업체들. 예. 잠깐 있었어요. 잠깐. 네. 그 센트럴 모텍이나 우리산업이나 아무그린텍 이런 데가 그러니까 저 종목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테슬라 테마주라 그러면은 진짜 되게 막 야,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때 그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테슬라 테마주가 잠깐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테슬라는 거의 마진을 주지 않아요. 협력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그리고 공동으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테슬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기업이 대단하게 성장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핵심 기술은 자기 내재화를 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쪽은 파트너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제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진짜 테슬라가 20% 향상된 기술들을 보여주고 그리고서 이걸 직접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수율까지 내는 걸 보여줬어 주더라도 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아 분명히 저기 붙어야 굉장히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라는 판단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네. 그 어마어마한 혁신과 브랜드 이미지와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에 참여를 안 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보여줄 그 어떤 그 테슬라의 로드맵이 될 거고 테슬라가 보여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배터리로서 이거를 유지해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현재 $442거든요. 근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좀 상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웹부시 같은데 또 올렸더군요. 보니까. 네, 많이 올렸는데 이래서 그 목표 주가의 평균이 한 $380 정도? 올린 게. 올린 게. 그리고 전망 주가가 272달러에서 451달러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증권사들의 어떤 분석이 정말 극과 극이면서도 현재 주가를 거의 안 넘기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주가가 너무 오버밸류된 주식이 많고 근데 애널리스트는 뭔가 분석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거로 제시하기에 너무 미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증권사들의 어떤 미국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하는 분위기다. 근데 목표 주가는 272달러에서 451달러로 중간 어중간에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시가보다 높은 데는 없죠. 뭐 있긴 있습니다. 451달러만 있어요? 한 10달러 정도. 아 최근에 좀 빠져서 조정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정도가 이제 목표 주가로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간도 별로 없고 여담을 좀 하나 몇 가지 준비했는데 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고충. 네. 아 이게 진짜 실적을 내는 종목들보다 실적 안 내고 미래 성장성 있는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증권사에서 나온 두산 퓨어셀 관련한 리포트인데 이게 수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목표 주가를 이제 현재 주가가 5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만 원대 7만 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사실은. 아 근데 여기서 원래 자기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의 6배를 올렸어요. 그리고서 어떤 식으로 근거를 제시했냐면은 네. 2040년 순익에 PE가 15배를 적용했습니다. 2040년. 20년 후?
예, 20년 후 PER에다 15배를 해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리포트 제목이 캐세라세라예요. 될 대로 되라 해요? 될 대로 되라. 예. 이게 진짜 될 대로 되란지 될 일은 된단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게 애널리스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도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신풍재향 리포트를 낸 리포트가 있었는데 PER이 5,560배입니다. 지금 10조입니다. 10조. 네, 5,560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널리스트들이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근거를 제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얘기 이후로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 네. 그 해운업 같이 기초가 좀 튼튼한 그러니까 해운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배에 뭐가 실려서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경제의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 뭐 내구재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3분기 실적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HMM 주가가 진짜 소리 없이 강했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린 물건들이 네. 3분기 실적에 이제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거들떠보지 않았던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름에 휴가를 안 가셔가지고 현금이 꽤 남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행비 같은 게 예. 그걸로 뭐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테레비나 바꾸자 집 좀 꾸미자 뭐 이러면서 생겨났던 실적들이 의외로 3분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가 3분기 실적이 집계가 안 돼서 숫자로는 안 나오는데 그 제가 취재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장사 잘 된다고 HMM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거기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실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 또 해드릴까요? 네. 사실 오늘 준비한 거긴 한데 네.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예, 예. 예. 염 차장님 안 오면 빨리 가라고 엄청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원성이 네 우리 권 기자님 팬도 많아요 네. 또 워낙 저랑 오래 같이 해주셨으니까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네, 이제 유튜브 소리가 다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죄송하고요. 네, 빨리 진행을 하시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 우리 증시 염탐꾼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염승환 차장님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불행중 좀 다행인 것 같긴 하고요. 염승환 차장님 오늘 저기 저 S모 제약회사 주주들한테 괜히 힘드실 것 같은데 새벽 방송에서 뭐 저는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죠. 맞아요. 네. 자 준비한 거 이제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이제 그 뉴스 중에 제일 많은 게 역시 그 환율 뉴스 같더라고요.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실 시장이 꽤 좋은 편은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좀 드문데 지수와 좀 상관없이 좀 최근에 원 달러 환율 또 위안화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세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주식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6,470억 정도.
주로 샀던 게 이제 거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삼성전자, 뭐 기아차, LG와, 뭐 미스, 예, 뭐 이런 것들 예. 위주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예. 많이 샀고요. 일단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좀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가 강하면 보통 원화가 강하니까 예. 거기에 좀 베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내수에 공을 많이 들이면서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할 거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1년 안에 위안 달러가 뭐 6.5 이하 깰 거라는 좀 강세 네. 전망의 보고서를 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뭐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소매 판매도 좀 증가하고 있고 예. 자동차가 8.9%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중국의 그 소비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요즘에 그 석유화학 업체들 주가도 괜찮잖아요. 중국의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석유화학 수입이 어쨌든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원달러 환율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1150원을 좀 이탈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증권사 1160원이죠. 1160원이니까 예. 보통 이게 환율도 좀 추세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급등세 타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예.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하면 그 추세로 가는데 아마 지금 이제 금요일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1150원까지는 한번 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특히 2018년도 지수 2600일대가 1060원 정도 됐으니까 네. 아직도 한 100원 정도의 좀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환율이 뭐 1550원 가도 좀 이게 이상한 건 아니다. 아,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서학개미 하신 분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좀 안 좋을 수 있죠. 주가도 요즘 시들시들한데 예. 환에서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예? 원달러 환율 또 최근에 또 계속 2023년까지 뭐 금리 저금리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까 예. 이 달러가 강할 만한 지금 요인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 미국 중국 보니까 주말에도 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잖아요. 틱톡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달러를 또 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환율은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이게 뭐 백신이 만약에 연내에 개발되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좀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달러가 더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달러가 뭐 향후에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원화가 유리한 국면으로 그렇구나. 좀 가고 있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네, 이런 대형주 얘기죠? 위주의 장세고 이따가 네. 제가 그 이재만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거 예. 관련해 가지고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 한번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또 다가옵니다. 뭐 요즘에 삼성전자 막 11조, 10조 막 얘기 나오는데 네. 3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되는 기업하고 또 금주에 이제 기업 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좀 안 좋게 변한 기업들 네. 그런 거 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 한번 보여 주시면 여기 이제 그 제가 기사에서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본 건데 네. 예, 일단 이제 그 1개월 전 대비해서 3분기 이익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변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뭐 계속 좋아지는 거 아실 거예요. 뭐 현대차, 또 LG화학, 뭐 삼성전기, 금호석유, 뭐 농심, 삼양식품, 그다음에 대상 같은 기업들이 일단 3분기 실적이 1개월 전보다 지금 더 이렇게 추정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저런 기업들 쪽으로 어쨌든 이제 큰 자금들이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런 기업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한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던 건데요. 이제 실적 추정과 관련해서 금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를 좀 이렇게 적은 자료인데 2020년 이제 국내 전체 그 250개 기업 컨센서스가 전주 대비해서 일단 0.4% 정도 기업이익이 상승할 걸로 전망을 했고요. 네. 3분기는 1.7% 근데 4분기는 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0.7%. 근데 그중에 가장 좋은 업종이 반도체, 그다음에 미디어, 디스플레이 이 세 개 업종이 한 1.8% 정도씩 그 상향 조정이 됐고 네. 하향 조정된 건 이제 운송 뭐 항공 같은 거죠. 운송, 그다음에 조선, 에너지는 아무래도 정유 업종 요즘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반도체는 이제 4분기 D램, 낸드가 뭐 아무래도 출하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이고요. 특히 파운드리라든가 또 화웨이 제재에 따른 뭐 스마트폰 뭐 삼성전자 반사이 이런 것들이 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조금 상향되는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거기다 제일모직 같은 그 광고 기업들의 그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면서
좀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고. 제일기획? 네, 제일기획 요새 좀 주가 흐름도 좋더라고요. 네. 그 디스플레이는 역시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사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LCD 패널 가격. 뭐 LCD 공장들도 많이 셧다운 되다 보는데 TV는 또 판매가 잘 되니까. TV도 그렇고 뭐 노트북도 잘 나오고. 네, 노트북도. 예. 네. 근데 그게 사실 공급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또 OLED 그 광저우 라인에서 좀 가동률이 굉장히 좀 좋게 그 상향되고 네.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익이 좀 안 좋지만 이렇게 그 개선되는 속도가 좀 빠른 업종이 특히 기계, 화장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이라고 하는데 기계나 화장품은 조금 그동안 역성장을 했는데 뭔가 이익 개선의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 전 세계 12개월 선행 이제 주당 순이익이 전주 대비해서 한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선진국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0.6%밖에 안 되는데 신흥국이 1.4%나 그 전주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근데 그 중에 신흥국 중에서 한국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한국 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한 이유가 선진국 대비해서 이런 이제 EPS 전망치가 지금 그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어서 예. 최근에 달러 약세 또 신흥국 위안화 또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배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시간 있으니까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지만 연구원님이 쓰신 네. 자료인데 그 오래 가는 것과 새로 오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국내에서 주도했던 그 70주들 아시죠? 네. 70주 뭐 대표적으로 미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한국에선 삼성바이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인데 이 기업들이 미국은 고점 대비 10% 지금 급락을 했고 예. 한국 기업들은 한 7% 정도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네.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쓰신 건 뭐냐면은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때 네. 뭐 이끌었던 그 주도주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노키아인데 그 당시에 그 나스닥 지수 고점이 2000년 2월에 형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주도주였는데도 불구하고 99년 12월에 주가 고점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도주인 인텔과 오라클은 그보다 훨씬 뒤에 지수보다 오히려 훨씬 뒤인 2020년 8월에 고점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했냐면 2000년대 그 어쨌든 이제 노키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 당시에 매출과 이제 이익률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텔과 오라클은 그 후에도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그 배경은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이익률도 견조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과 이익률이 좀 견조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뒤늦게 고점이 형성됐다. 지수가 한참 꺾인 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매출액 성장률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거기다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게 좀 필수적이다. 아니면 유지가 되든지.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는 70주 중에서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카카오를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이 매출 증가율과 이익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쓰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주도주가 조정받으니까 철도주들이 되게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철도? 철도. 예. 네. 9월 들어서 철도주 주가가 막 이렇게 고점을 막 넘어가고 다우 운송지수라고 하잖아요. 경기에 그렇죠. 되게 연관이 된. 근데 그 주요 운송 품목이 보면 철도로 하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철강, 기계 쪽인데 주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소비재 쪽. 예,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인프라 쪽 이쪽과 관련된 운송 품목들이 강하다고 하고요. 또 특히 이제 미국 철도주 주가와 연관성이 높은 게 이제 미국의 주간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19 이후로 3주 연속 이렇게 플러스권 유지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미국의 어쨌든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좋다는 건 한국 증시에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니까 긍정적이고 또 거기에 지금 최근에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원화가 동반 강세 보이는데 신흥국의 이제 전체 통화 가치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신 건 뭐냐면 과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140원하고 지금 1160원 왔잖아요. 예. 이 국면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이 일단 1순위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제일 좋았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섹터 같은 IT 하드웨어. 세 번째가 이제 증권, 철강, 화학.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레벨에서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더 급락을 한다. 1120원, 114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주도주가 좀 바뀌어요. 그때 IT가 없어져요. IT가 없어지고 아무리 수출을 해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이 일단 1순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호텔, 레저, 건설, 증권, 철강. 증권, 철강 다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수 쪽은 좀 괜찮아지는데 일단 1140원, 60원을 유지한다면 IT 쪽이 괜찮긴 한데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가는 경우에는 조선과 호텔 쪽으로 약간 그 수익률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 과거에 나왔으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경기 뭐 경기가 그렇게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징후들이 좀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철도 운송도 늘고 우리 저 컨테이너 선사인 HMM 같은 경우도 네. 물동량이 늘어서 뭐 맞습니다. 운임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골치 아프다고 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의외의 현상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지수 이제 시작할 네, 것 같아요. 네. 다 시작되는군요. 네. 일단 오늘 지수는 미국이 좀 하락을 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네. 한 9포인트 정도 개파락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891포인트 정도 한 2포인트 정도 일단 갭상승 출발을 좀 할 것 같고요. 지금 예상지수로는 오늘도 뭐 신풍제약이 좀 출발은 좋을 것 같네요. 신풍제약이 지금 시총 10조 넘었잖아요. 10조 넘어서 오늘도 한 5% 정도. 올해만 27배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그냥 기업 가치로는 뭐 해석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출발을 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0.17% 좀 약간 상승세로 시작을 예,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그 보합권 정도 약간 약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는 지금 현재 아직 뭐 나오진 않았는데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아까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시작을 예. 할 것 같고요. 2포인트 하락 코스닥은 891, 한 2.69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업종 한번 봐드릴게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시총 상위 업종 중에서 유한양행이 지금 가장 크게 오르는데 뭐 주말에 뭐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거 보니까 제가 증권사 보고서들 한번 읽어보니까 사실 이게 내용이 워낙 어렵긴 하던데 그 유한양행하고 이제 오스코텍이 6:4 정도 비율로 이 기술을 좀 가져간다고 하던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지금 타그리소는 이미 이제 출시된 제품인데 그거보다 효능이 더 좋을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치료제예요? 그게 이제 폐암 치료제. 폐암. 예, 네, 폐암 치료제인데 아미반타막이라는 그 이제 그 신약하고 같이 이걸 결합을 해 가지고 예. 레이저 튄입을 이제 병용했던 건데 이게 임상 일상이라서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환자가 좀 되게 적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었고 특히 이거 그 이 환자들 중에서 한 번도 항암제 투약 경험이 없는 20명이 있는데 그 20명은 모두 다 그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이 ORR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대. 이 반응률이 높을수록 네. 신약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0%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00%? 이게 있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20명 중에 전부 다? 예, 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깜짝 그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4% 작용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뉴스 나왔던데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이제 그 1조 원 합의한다는 뉴스 있더라고요. 거의 임박한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원래 한 2조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2~3조까지도 나왔었어요 예. 한때. 그랬다가 1조 원으로 적게 된 실망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 이제 긍정적이고 아마 대표이사들이 뭐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1조 원 합의설이 좀 나와서. 오늘 좀 주가에는 긍정적이고 LG화학은 한 2.5% 정도 오늘 좀 빠지면서 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여전히 괜찮고요. 지수 자체 뭐 코스피 큰 변동은 없는 가운데 일단 일부 이제 그 재료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하고 SK이노베이션이 한 2% 강하고 네. LG화학이 2% 약세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또 약간 실망 왜냐하면 이제 한 3조 원 정도 2~3조 예상했는데 수치가 낮아지니까 조금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하고 있고요. 하기야 기업 간 그 배상금으로 치면 역대 최고일 텐데.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한다는 거죠. 예.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못 미치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오스코텍이 역시 아무래도 좀 그 코스닥이다 보니까 15% 주가 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그 LG와 그 배터리 이슈 때문에 LG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 흐름 좋은데 오늘도 첨보 같은 이제 그 전해액 기업들이 한 4% 정도 네. 주가 좀 상승한 게 그렇군요. 약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오늘 헬릭스미스가 아무래도 계속 유상자 리스크 때문에
한 4% 정도 지금 하락해 있고 5G 통신 장비인 RFHIC가 한 1.7% 정도 하락하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현재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 지금 전환이 되면서 241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좀 하락에 좀 영향이 있는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151억 정도. 요즘에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코스피 쪽에서 약간씩 좀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씩 비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지금 네. 고객 예탁금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네. 근데 그 공백을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메꾸고 있는데 환율 영향이겠죠.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약간 그 바톤 터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 근데 코스닥은 큰 영향 없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뭐 아침부터 한 3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한번 봐드리면 오늘 자동차 대표 기업들 좀 강하고요. 쌍용차, 기아차. 요즘에 보니까 한참 그 얼마 전만 해도 현대차만 보고서가 쫙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아차만 다 나오더라고요. 기아차 목표주가 이제 다 올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아차가 강점 있는 게 인도 쪽인데 인도 쪽에서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점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인테크, DA테크, 뭐 코인테크 같은 회사들 LG화학 좀 낙수 효과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유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노베이션 좀 효과 같고요. 그리고 좀 하락하는 업종은 한번 봐드리면 오늘 제지 업종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특별한 뭐 이벤트는 없는 것 같은데 무린 PNP가 한 8% 좀 빠지면서 약간 좀 약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 업종도 오늘 그 레드캡 투어라든가 하나 투어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뭐 주가들이 급락하는 그런 업종은 뭐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좀 빠지고 있지만 뭐 0.1% 0.6%라서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굉장히 약간 지난주부터 좀 답답한 뭔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잘 정리해 주신.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금주 일정 전달은 하고. 네네네. 금주 일정이요. 여기 일정 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는 그 한국 오늘은 이제 그 한국 9월 수출입 동향 좀 발표되고 네. 일본 증시는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파일 연준장이 좀 증언이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태영건설 이제 주주분들은 이제 내일 상장을 할 텐데 인적 분할 돼서 내일 한번 좀 아침에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9월 23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시 30분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여기서 뭐 굉장히 좀 어떤 또 이벤트들이 발생할지 좀 지켜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그날 새벽 2시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지켜보시고. 온라인이죠? 예? 네?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 화상으로. 그리고 9월 24일 날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겠죠. 그 피기트 엔터테인먼트 기관 수요 예측이 이제 25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뭐 또 얼마만큼의 경쟁률. 그때 카카오 게임즈가 한 1000대 1 넘었으니까 경쟁률이 또 얼마나 나올지 참. 카카오 게임즈. 자, 그때도 저 염 사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요. 9월 14일 날 장중 고점이 89,100원이거든요. 네. 지금 62,7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상장 신규 새내기 종목이라고 해서 저 과열 국면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그죠. 이 바로 한 30-40% 올려 버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정 그 창구에서 그날 첫날 상한가 갈 때 네. 집중 투자 좀 들어간 그 계좌들이 좀 있어요. 네. 약간 좀 의도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약해지니까 수급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기업 가치는 저는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드리면,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싼 건 아닙니다. NC보다 지금 월등히 비싸거든요. PER로만 보면 네. 두 배 가까이 비싼데, 근데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마 4분기 정도에 제가 날짜는 모르겠지만 엘리온이라는 신작 게임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어차피 게임이라는 것도 신작 게임 나오면 모멘텀 받으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은 그 신작 게임 그 엘리온 일정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그러시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모가 기준으로는 한 4.6조 원 정도 시총 예상하는데 오늘도 보고서들 보니까 시총 기본적으로 8조 이상 네. 뭐 어쨌든 뭐
따상까지도 예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총이 뭐 무려 한 10조 넘어갈 텐데 굉장히 좀 비싸지는 건 사실이지만 뭐 빅히트는 워낙 또 팬덤도 강하고 하니까 또 하나의 또 엔터사들을 좀 플랫폼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얼마만큼 흥행할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9월 25일 날은 이제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요. 이번 주에 계속 좀 체크하셔야 될 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어차피 이제 열릴 텐데 네. 그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떤 주가 흐름 좀 보이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들 대형주 순매수 계속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뭐 오늘 삼성전자 좀 빠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또 화학조에서 롯데케미칼 또 카카오,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바닷권에 있는 대한항공,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 움직임들이 어느 쪽으로 좀 가는지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몇 개만 좀 말씀 네. 드리고 갈까요? 예.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가 이제 틱톡과 오라클 합의 이제 승인하면서 네. 좀 이제 미중과 관련한 좀 분위기는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 트럼프는 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액션을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시장이 큰 충격을 안 주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런 또 이번에 주말에 나왔던 오라클 합의도 결국 안 한 것처럼 했다가 결국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대선까지는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혹시라도 좀 세게 나오더라도 네. 시장에 좀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 근데 4년 동안 그렇게 페인트 모션을 했는데도 계속 매번 소가 예, 계속 막상 나오면 또 약간 발작 일으키니까 아, 진짜 천부적이야. 예. 그리고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예정보다 좀 빨리 하겠다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중국 달성하지 않으면 그 탄소세 부과하겠다. 뭐 아직은 못 얘기지만 중국은 사실 좀 느린 국가거든요. 네. 근데 EU에서도 이런 약간의 이제 그 언급을 한다는 건 중국도 결국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가 우리 한국의 제약사들과 그 뭐죠 백신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생산 시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두 개 업체랑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게 임상 2상밖에 안 했잖아요. 임상 3상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을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 만들어 주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긴 해야 그거는 되는 이제 국내 업체의 결정이 달려 있겠죠. 이것도 근데 임상 2상밖에 안 해서 좀 논란이 큰데 국내 회사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러시아 국부 펀드가 뭐 일단은 한국의 두 개 제약사랑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좀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이 18년 6월 이후로 뭐 또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원자재 중에서는 계속 좀 구리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유보다는 지금 최근의 흐름이 구리 쪽으로 좀 계속 좀 쏠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아빠이자 가장인 이상훈님, 열정적인 커리어 우먼 김하나님, 긍정적인 사회초년생 정이루님, 이미 6,500명이 수강한 그 강의, 그분들의 절실함을 잘 알기에 우린 늘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격은 더 낮추고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바른 투자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3프로가 함께합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 리마스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네. 배터리 데이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예. 아주 특별 방송으로 뭘 예. 뱅키스 앱에서 아마 한다니까요. 네.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세 명의 애널리스트와 한번
살펴보는 배터리데이 특집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벤키스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다시 한번 뭐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 내용 뭐 저희가 어차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만 방송 시스템상에 이렇게 오가나서 네.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네. 팟빵 그리고 페이지 투 앱 또 유튜브 시청자 또 청취자 분들께 다시 네.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저녁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 또 내일 아침 예. 오늘 아침 페이지 투 라이브까지 정말 사고 없이 여러분께 잘 안정적으로 전해드리는 것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